안녕하세요.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절대 스윙 레슨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옥스윙으로 공을 칠 수 있으니까 절대 스윙을 하면 좀 프로처럼 보이는 스윙을 할 수 있을 거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셋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가셔서 다시 보기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스윙의 백스윙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멤버십 시리즈 중에 옥초보 시리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 이게 골프 스윙의 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드레스를 해서 그냥 왼팔표, 그리고 오른팔표, 피니쉬. 이 채를 들고 하면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로 간단하게 스윙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만들어줄 텐데 그 첫 번째 백스윙이잖아요. 백스윙은 왼팔만 펴면 됩니다. 그래서 왼팔표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왼팔표는 니은자를 만들면서 왼팔을 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코킹, 왼손에 코킹을 딱 만들면서 왼팔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팔펴 이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우향우를 하면서 왼팔펴예요. 우향우와 동시에 왼팔펴. 그러면 몸이 되게 편하게 돌아가 있죠. 근데 왼팔펴 하면 몸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왼팔펴 이런 식으로 하면 힘 잔뜩 들어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은 여기에서 왼팔 펴인데 여기에서 왼팔 펴를 하는 동시에 이 허리를 지나갈 때 손목도 꺾으면서 90도로 딱 세워주시면 이건 백스윙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왼팔 펴. 다시 왼팔 펴.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테이크백 쭉 해서 여기에서 꺾고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아봐야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왼팔펴, 왼팔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익숙치 않잖아요. 그럼 몸을 돌려놓고 한번 이렇게 딱 왼팔펴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거의 90도가 돼 있죠? 여기에서 지금 그 팔은 지면과 평행하게 돼 있죠? 근데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올리는 만큼 백스윙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펴, 이건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왼팔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만들 때는 무조건 왼팔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왼팔펴를 할 때 막 이게 오히려 일자를 만들려고 세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이 왼팔펴를 딱 했는데 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백스윙의 위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왼팔펴. 근데 여기서 보면 꺾고 올리는 이런 왼팔펴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에서 왼팔을 펴러 가는데 제가 손목 꺾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허리에서 꺾는 거예요. 허리에서 딱 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 90도보다 더 들어가는 이 예각 형태,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90도보다 크면 둔각, 이 예각 형태로 왼팔펴, 왼팔펴 이렇게 머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만 돌리면서 왼팔펴, 왼팔펴. 그런데 이제 간혹 여기서 왼팔펴 하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오바야. 이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꿈치 모으는 듯 하면서 왼팔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백스윙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왼팔펴 위치를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이 위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 외워야지. 아 이 위치 외워야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한 번에 왼팔펴. 왼팔펴면 백스윙은 끝이 난다. 진짜 끝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더 높게 들면 되고 뭐 좀 작게 들겠다 하면 낮게 들면 되고. 근데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풀스윙의 왼팔펴지만 실제로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것도 왼팔펴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프로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왼팔펴. 그러니까 손목이 꺾기 전 단계도 왼팔펴, 손목이 꺾은 다음에도 왼팔펴. 그러니까 왼팔이 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프스윙 왼팔펴 하면 그냥 왼팔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풀스윙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왼팔펴 이렇게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가장 어디에 압력이 많이 와 있냐면
왼손 엄지손가락에 딱 압력이 걸려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 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표 하면 딱 왼 엄지에 지금 얹어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완벽한 백스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왼팔펴를 할 때 팔을 쫙 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이 몸의 경직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왼팔펴의 의미는 하고 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딱 뻗어있는 느낌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 지금 팔을 약간 구부린 것 같지만 그렇죠.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런 동작을 취하면 여러분들 스윙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팔을 보낸 정도의 느낌이면 돼요. 누가 볼 때 너 팔 굽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이 굽어 있는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왼팔펴 아니에요? 이것도 왼팔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부러져 있는 게 좋지 완전히 펴 있는 자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골프스윙에 익숙해졌을 때 시도해봄직한 동작일지언정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왼팔펴 또 오른 왼팔펴 이때 중요한 건 우향우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 그냥 왼팔펴 이게 아니라 몸통이 돌면서 왼팔펴 그럼 굉장히 편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 팔꿈치가 벌어지냐면 우향우가 안 된 상태에서 왼팔 펴려고 하니까 오른팔은 당겨야겠지 왼팔은 밀어야겠지. 그런데 몸통이 돌면 굉장히 편하게 팔이 모아지니까 우향우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팔 쭉 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풀스윙 연습으로 손목이 꺾여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게 되면 절대 스윙의 백스윙은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지금 왼팔표 하나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 연습 과정에서 오해의 요소가 있을까 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백스윙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백스윙하고 절대 스윙 한번 쳐볼게요. 왼팔표. 피니쉬. 여러분은 절대 스윙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